다만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에서 뭐 1억을 요구한다. 그럼 1억 당연히 줄수 없겠죠. 무슨 오토바이 잠깐 절대 1억을 주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와 관련된 질문 있게 질문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볼까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키가 꼽혀 있는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 3일 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다 변상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변상해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키를 꼽아놓은 그분 잘못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수리비는 당연히 다 변상해 줘야 되고 추가적인 손해까지 통상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수리비를 변상해 주지 않으면은 아마 오토바이 절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할것 같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미성년자 아이라 하더라도 재판받아서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고,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에서 1억을 요구한다. 그럼 1억 당연히 줄수 없겠죠. 무슨 오토바이 잠깐 절대 1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합의금으로 적당한지 아닌지는 양 당사자 의사가 일치해야 되는 것인 만큼 상대가 과도하게 청구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상대가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키를 꽂아놓은 그분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입니다.